보세요. 몇 분 걸리는지 체크해 볼게요. 딱 몇 분 걸리는지. 자. 준비 시작. 이러고 꺼요. 켜요. 일 끝. 공격해요. 꺼요. 다시 켜요. 꺼요.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. 무제한이 돼버리면. 기기가 빠르면은 그만큼 많이 가는 거고, 부지런한 사람이 1등 하겠다 이러면, 부지런한 사람이 이러면 1등이에요. 한 번이라도 더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이. 강화대포 좀 많다. 포격 좀 해둬요. 꺼요. 켜요. 끝났죠? 7이죠 벌써? 이게 돼버린다니깐요. 포격 좀 해요. 에너지 되는대로. 꺼요. 켜요. 이러면 화탱 터졌지만 7까지 끝. 2분도 안 걸려요. 2분도 안 걸립니다.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메가크랩이 무제한이 돼버리면 이런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럼 전혀 랭킹 경쟁이 안 되지 않을까요? 전 그게 오히려 좀 그럴 것 같아서. 그냥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, 플레이하는 거를.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한 턴을 깨봤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나보다 랭크 위에 있으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좀 그 횟수를 되게 좀 제한적으로 해서, 아니 그냥 니네 경쟁 한번 제대로 해봐라,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좀 그래요.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럼 뭔가 좀 한 턴에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그 욕심이 좀 생겨서 플레이도 좀 더 많이 생각할 거고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근데 왠지 무제한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